카페 스피커 하면 떠오르는 제품이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 스피커는 어디든 자연스럽게 어울리죠. 오늘 이야기할 브랜드는 스위스의 오디오 브랜드 제네바입니다. 스위스의 한 은행원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불만이 하나 생겼습니다. 얼마 전 구입한 스피커 시스템이 인테리어에 영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전선, 부피가 큰 장비들,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버튼까지 좋은 음질로 음악을 듣고 싶었지만 인테리어를 포기할 만큼은 아니었죠. 가구를 옮겨보고 케이블을 카펫 밑으로 숨겨보았습니다. 그러다 생각했죠. 애플의 디자인에 영향을 준 디터 람스의 팬이었던 그는 제품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디자인적으로 뛰어난 형태의 스피커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스위스의 여러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를 모은 그는 오랜 연구 끝에 한 스피커를 만들어냈습니다. 선명한 소리를 내며 보기도 좋았던 이 스피커는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이 붙여졌죠. 그렇게 제네바 사운드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대부분 제네바의 클래식 시리즈를 많이 구매하는데요. 다들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관한 팁을 정리해봤습니다. 스몰 사이즈는 방이나 주방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가볍게 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품 스탠드는 호환되지 않지만 여러 소품과 함께 배치하는 매력이 있는 사이즈죠. 다음으로 미디움과 라지 사이즈인데요. 거실에서 사용할 스피커를 찾는다면 이 두 가지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공간을 충분히 채워주는 사운드와 거실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디자인 때문인데요. 전용 스탠드 위에 올려두면 공간 활용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럼 미디움과 라지 사이즈의 차이점도 궁금하실 텐데요. 미디움은 라지에 비해 크기가 작지만 가격 또한 절반 수준입니다. 합리적으로 스피커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좋은 선택이죠. 라지 사이즈는 미디움에 비해 크기가 커진 만큼 더 풍부한 소리를 냅니다. CD 플레이어 기능도 있어 블루투스가 주지 않는 감성을 주죠. 음악 감상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라지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마지막 X라지는 크기가 커진 만큼 디자인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오브제로서의 존재감이 있기에 허전해 보이는 공간을 채우기 좋습니다. 그래서 카페나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어울리죠. 스피커도 인테리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제네바. 사랑하는 공간에 여유로운 음악을 들어야 한다면 제네바는 어떨까요?